올해 첫 도의회 임시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에 급등한 항공요금에 대해서 제주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청년센터 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허원진 기자입니다. 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한동수 도의원은 제주도가 신3고에 높은 항공료까지 더한 신4고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국내 항공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 노선인데 국제선 투입을 이유로 제주 노선을 축소하며 제주 도민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도민 항공료 할인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성수기 때만이라도 도민 좌석 쿼터제를 도입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크게 이렇게 급등했을 경우에는 이 도지사가 이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적으로 비행권을 그 요청할 수 있도록 뭐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이에 제주도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지역 주민 어떤 특정 지역 주민 대상으로 쿼터제를 실시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단에 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조금 추진하도록 좀 제주 청년센터의 채용 문제와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정엽 도의원은 최근 제주 청년센터장 공모와 관련해 채용 기준을 낮추면서까지 오지사의 측근을 내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채용 기준까지 말이지 낮추고 조정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 비서관 출신이 뭔 정년에 어떤 뭐를 완화시켜서 센터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권 도의원은 최근 청년센터가 공기관 대행 기간 만료로 기존 직원 해고와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서 22명의 직원 가운데 19명을 신규 직원으로 교체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전 직원이 전부 교체되는 수준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이런 정말 상식적인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단면만 가지고는 말씀할 수 없고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법 제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고민해서 이 밖에도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전담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 방향성 보완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